사람을 소개해 올립니다. 먼저 뮤지컬계 테리우스 신성로! 신성로! 네, 안녕하십니까. 뮤지컬 배우 신성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렛츠 고! 자, 그리고 뮤지컬계 황태자 민우야!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민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뮤지컬계 신성입니다. 김건우! 네, 안녕하세요. 김건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세 분이 이렇게 뭉친 이유가 있습니다. 새로운 또 작품에 들어간다고 얘기 들었는데요. 어떤 분이, 성록 씨가? 소개하면 또 민우 역시죠. 아, 제가요? 예, 예. 아, 2차 세계대전 말에 네. 특수부대를 만들거든요. 오. 그 일원이었던 유일한 박사님의 이야기를 모토로 만든. 여러분 잘 아시는 유한땡.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네. 맞습니다. 실화, 네. 실화. 예, 독립운동가이셨던. 그러면 맡은 역할도 쭉 한번 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극중에서 이제 유일형이라고요. 네. 그 유일한 박사님의 역할을 맡았고요. 네, 저는 그 일본인 장교 아버지랑 그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장교 역할. 저 예, 그 아, 장교는 아니고 중좌. 중좌 역할. 야스오라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저 옆에 장교 있습니다. 옆에 장교. 오, 예. 저 옆에 장교 있습니다. 옆에 장교. 오, 예. 장교. 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꼭 하필 이렇게 이쁘게 분장할 때 손님들 배우분들이 오세요. 옆에 있을 때 아, 스윙데이즈 아무명 A라는 작품입니다. 아니 우리 그 성록 씨는 놀토 촬영 앞두고 조금은 걱정이 좀 많았다고 얘기 들었어요. 아니 아무래도 왜요? 저희는 이제 뮤지컬 배우다 보니까 맨날 뮤지컬 음악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뮤지컬 음악 이 대중 음악을 이해를 할 수 있을까? 맞출 수 있을까? 잘못하면 하나도 못 맞추고 그냥 가만히 앉아있다 가는 거 아닌가? 근데 평소에 그래도 대중음악 좀 듣지 않아요? 아예? 우리 시대는 듣죠, 우리 시대. 90년도. 아~ 그렇죠, 그렇죠. 90년도 2000년 초반. 우리 그렇죠, 문세윤 그렇죠. 씨와 다 같은 아~ 예, 예, 우리 82년. 예, 예. 아, 그렇죠. 오, 동갑. 그러면 나오면 그쪽 음악이 나오면 그래도 좀 자신 있다? 그래도 조금 그래도 예, 귀가 열리죠. 예. 뭐 저희가 뭐 잘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맞춤 서비스니까. 민우혁 씨는 불회명곡에서 동엽 씨의 도움으로 우승을 한 적, 저도 소문은 들었거든요. 동엽 씨 예. 얘기하는 내가? 우승이 예. 되는 걸로. 아, 그때 노래 가르쳐 줄 때. 아니. 그냥 우승, 노래 그냥 우승이 아니고. 제가 그 불회명곡의 최고 신기록을 지금 아직도 최고 점수 신기록을 아, 몇 점? 또 신기록을 아, 몇 점? 449점이라는 와, 500점 만점에 네. 500분이 오셨는데 네. 와. 근데 노래 부르기 전에 그 곡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 저는 네. 이런 연출을 했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혁이 형이 저기서 급하게 막 뛰어오시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아우 여러분 우리 우혁이가 지금 아 반칙을 하네요. 그러면서 제 지퍼를 이렇게 남대문을 내리고 있어. 아 내리고 지퍼를 지퍼를 그것도 완전 열려 있는. 아 세상에. 그러니까 동여병 자리에서도 보일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아유 근데 얼마나 또 후배가 걱정돼서 직접 가서 올려줬어. 근데 제가 요상태였던 정말 착한 게 순수한 게 아이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퍼를 올려주면 원래 아이고 하면서 자기가 올려야 했는데 끝까지 올려줄 맞아요, 때까지 이렇게. 가만 끝까지 맞아요, 올려줄 때까지 가만 아 이렇게 했겠죠? 이렇게 했겠죠? 오! 왜 그때 이게 합이 잘못 맞으면 또 이렇게 잠깐 참사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심장이 더 떨려가지고 이거를 조금 상쇄시키려고 굳이 쓰지 않아도 될 에너지까지 써가지고 아, 집중을 했구나. 네, 최고 점수를 그래도 아홉 분 정도는 그래도 영향이 좀 있지 않았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49점. 아직도 깨지지 않는 거는 큰 도움은 신도우 씨가 줬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건우님은 인터뷰할 때 이 자리에. 정말 좋아하는 팬이 있다라고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아. 인터뷰를 탱구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예예 예. 정말 너무 좋아한다라고 옆에 앉았다 옆에 앉았다 와 옆에 앉는다고 공개해 주시죠 저
나래? 김동현 선수님. 오! 아 진짜요? 김동현 선수님. 오! 아 진짜요? 또동현. 아니 우리가 좀 이유를 좀 들어볼게요. 놀토는 아예 못 받나 봐요. 공식하기 때문에. 아, 예. 아 봤습니다. 아 근데 옛날 자료만 옛날 자료만 찾아본 거 아니에요? 아 요즘 것도 챙겨봅니다. 아 왜냐면은 그 UFC도 이제 판을 좀 만들어 주셨다면 이런 또 제 2막도 이제 좀 먼저 나서서 만들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근데 본인이 볼 때는 1막이 좋아요, 2막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막의 팬이었는데. 근데 아, 많은 분들이 2막 시작됐어. 돌아갈 마음이 없는데 동현. 2막은 지금 또 이제 개인 채널로 또 팬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런 날 진짜로 하이에나를 데려오세요. 그래 한 번만 싸워. 아, 진짜. 이제는 하이에나랑 싸우는 수밖에 없어요. 하이에나랑 네, 진짜 싸우면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이길 수도 있겠다 막 그런 일을 우리한테. 아우 하이에나 그냥 태워 그냥. 아우 하이에나 그냥 태워 그냥. 아 근데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세요. 왜 어떤 점에서요? 어떤 점에서? 그 저기 맨사 싸움 영상을 보면. 나름 굉장히 지능적이십니다. 야갔어요. 나름이 아니라 정말 체계적으로 지능적이세요. 그건 아는데 네. 그 1막 영상이 이제는 아. 누래졌어. 영상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진짜 옛날 자료 같아. 좀 좌우 잘리고 480명. 새로운 좀 경기, 정도. 새로운 도전 뭐 계획 없습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전반적으로 누구? 눈돌리와의 다시 한번 합방 뭐, 만약에 우리가 TVN에서 눈돌리? TVN에서 만약에 대기획으로 붙여주면 아 눈돌리 데리고 오세요 진짜. 아 진짜? 네. 눈돌리 데리고 오세요 진짜. 아니 제가 데리고 오는 거 아니고 TVN에서 내가 왜 데리고 와? 우들리 진짜 이 무대에서 야, 우들리 한번 어떻게 TVN에서 명절날 한 대기획으로 한번 우들리 와. 아, 진짜 우들리는 좋아요. 우들리. 우리 다 보러 가자고 한번. 그래. 아 진짜로 우들 한번 알겠습니다. 싸우고 저녁 때 놀토 같이 여기 앉아가지고. 오케이 오케이 한번 저희가 기획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들리와의 대결. 아 우들리 진짜. 자 이제 이분을 소개해 올립니다. 놀토의 스윙데이즈. 놀토의 스윙스 이점 핸드맨. 네, 안녕하세요. 놀토의 스윙스. 오늘은 무슨 데이예요? 오늘은 블랙데이. 아 근데 그렇게 3천 개 먹을 거죠? 3천 개. 너무 귀엽잖아요. 한 입거리 아니에요? 한 입거리. 시장으로 떠나가 보시죠. 놀토 나이스. 어 타이밍 좋았다. 헤이. 오 전주. 전주 남부 시장으로 갑니다. 아~ 첫 번째 음식. 건강 관리 잘해. 어. 카톡대다. 어. 카톡대다. 와, 오, 가봐라. 콩나물. 아유. 성록 홈즈가 찾은 콩나물. 어 눈빛이. 성록 홈즈. 예. 그래서 셜록. 자 마음껏 원샷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아 멋지다. 느낌. 잘생겼다. 가르치나요? 네. 어, 당황하신데. 뭐지? 어디게요? 찾았다. 찾았다. 자 한 뚝배기씩 먹어야죠. 이거는 한 뚝배기씩 해야 돼. 자 오늘 콩나물 국밥과 함께할 가수를 공개합니다. 그래도 예전 노래면 좋겠다. 90년대. 성록 씨는? 그쵸, 우리는. 갑니다. 90년대? 더 갑니다. 어? 80년대? 80년대? 그럼 우리 쪽이 아닌데. 가요계 리빙 레전드. 우리 모두를 심장 뛰게 만들었던 가수. 바운스. 어? 조용필 선배님. 바운스. 조용필 선배님. 조용필 선배님. 조용필입니다. 오호. 오호. 네, 공협이 형인데. 오늘 기대가 됩니다. 오늘 대결을 펼칠
노래는 1982년 5월 어? 정규 4집 앨범의 타이틀곡. 어, 타이틀? 못 찾겠다 꾀꼬리. 못 찾겠다 꾀꼬리 꾀꼬리.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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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맨날 속는. 테이블 열어서 뒤집어서 B면으로 넣고 밑에. 이렇게 막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자존심. 그래도 이때는 테이프 수록곡 다 들을 때 아니에요? 그렇지. 어. 쭉 들어야지, 쭉 들어야지. 다 듣지, 다 듣는데. 그리고 근데 B면입니다, B면. 82년도면은 제가 6학년 때니까 그때는 뭐 이렇게 테이프를 듣기에는 조금 가정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 않은 상태라 늘 라디오와 TV를 통해서 이렇게 정말 되죠. 초등학교 공격하지 마라, 라는 그리고 형네 초등학교 아니잖아요. 국민학교 서당 아니에요, 형님? 서당 아니에요? 소학교 6학년. TV를 보고 싶어도 8시 정도 되면 아버님이 TV를 닫아버리시니까. TV를 닫아. 맞아, 맞아. 자, 1982년으로 갑니다. 다 같이. 조용필 선배님은 자존심. 동엽 씨는 신나심. 으쌰! 신나심? 오, 빨라, 빨라, 빨라. 사랑일까? 안다고? 미련일까? 알아, 알아, 알아? 착각일까? 동엽이 형 알아? 가자! 자, 지금 형! 코러스까지 다 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어요. 지금 너무 충격적인 영상이 나왔어요. 청법이 좀 다른 청법을 사용하시고 쓰지 말라고. 당신은 다 일이 되고. 다 일이? 오? 당신은 아픈 마음을. 아픈 웃었는데. 돌아서 미소 짓네? 어, 미소 짓네. 맨 마지막에? 사랑하시면 안 되는데. 아, 개인전이에요, 개인전. 개인전입니다. 아, 일단은 첫 오픈할 때는 본인이 딱 적은 것만. 아, 일단은 첫 오픈할 때는 본인이 딱 적은 것만. 아. 처음 오픈할 때. 야, 완전 이게 추억여행이 쉽지가 않구나. 아, 추억 이게 유명한 곡이에요? 아유, 굉장히 유명한 곡. 한 번만 더 들으면 그냥 끝나는 것 같은데. 어, 진짜? 끝나는 것 같은데. 진짜? 어, 진짜? 자, 일단은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자, 김동현 씨부터 갑니다. 저도 꽤 썼어요. 많이 쓰셔야 돼. 오픈! 네. 돌아서 보면 당신은 다 라라라라. 마지막에. 아픈 마음에 돌아서면 미소 있네. 미소? 미소 있네. 네, 나는 꼴등은 아니다. 요즘에 안 해요. 오. 진짜 안 해요. 정색을 안 해. 아니, 맞아. 진짜로. 맞아, 지난번에도. 집게 해주세요, 진짜. 꼴찌. 지난번에도 신동엽 씨가 있잖아. 집게하지, 불리하지, 형, 집게하면. 네? 집게하면 불리하죠. 아유, 지금 최고 꼴등이 누군지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아니, 그거 말고요. 자, 다음 멤버를 공개합니다. 다음 멤버, 한혜. 아싸. 오픈! 말을 할까 돌아서 보면 당신은 다 일이 되고, 뭐 말은 안 되는데, 다 일이 되고, 아픈 마음 돌아서면 이상해지네. 가수가요? 네, 아니 봤어. 이상해. 네, 아니 봤어. 이상해지네. 제가 들은 점 이상해지네. 오, 많이 들었네 그래도. 그런가요? 많이 들었어요. 오, 많이 들었네 그래도. 그런가요? 많이 들었어요. 뭐야? 동엽이 형이. 아니 동엽이 형이 뭐 정가로스까지 따라하고. 지금 기분 좋으셔서 그러니까. 그래. 기분 좋으셔서 신나셔가지고. 이상해지네. 동엽이 형이 신나면 동현이 형 기분이 안 좋아진다. 아, 그래. 언짢네. 지금 뚱해 지금. 다음 해보 나래 갑니다. 나래. 당신은 타인이 되고 타인이 아픈 되고. 마음이 돌아서면 저는 이성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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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탱구 갑니다. 돌아서면 미소 짓네. 미소 짓네까지. 넉살 오픈.
말을 할까 돌아서 할까 타인이 돼도 아픈 마음에 돌아서며 미소 짓네. 여기 아픈 마음에 돌아서면 맞는 것 같은데. 아픈 마음에 돌아서면. 아픈 마음에 돌아서면 미소 짓네. 표 갑니다. 표 오픈. 말을 할까 돌아서면 당신은 타인이 되고 아픔들은 돌아서면 미소 짓네. 오, 오 소리가 잘 어울리네. 네. 목소리랑 네. 되게 잘하신다. 다들 아, 어떻게 들었다. 자, 두 글자 달라 두 글자. 맞아 맞아. 키 갑니다. 키. 말을 할까 돌아서면 당신은 타인이 되고 있네. 여기 두 개만 달라요. 여기까지. 흔문만 달라요. 비오랑. 오정태 갑니다. 아, 자 오정태 오픈. 말을 할까 돌아서 보면 당신은 대신 내가 되고 아픈 내가 돌아서면 미소 짓네. 쑥. 좀 오늘은 좀 과한데. 기가 막혀. 아, 좀 과합니다. 좀 과해요. 예, 자 과한 게 낫지. 여기까지 지금 뽑아냈고요. 이제 신동엽 씨의 말씀. 정답 봅시다. 에이스. 그래도 뭐 한 바닥을 좀 게스트 먼저 좀 이렇게 해서. 이게 맞아. 맞아. 자, 오케이. 신동엽 씨 맨 마지막으로 갈게요. 자, 맨 마지막으로 합니다, 신동엽 씨는. 먼저 건우 씨 갑니다. 파스바. 보여주세요! 너무 어렵네요. 자, 불러볼게요. 너무 어렵네요. 자, 불러볼게요, 건우 씨. 뭐 말을 나나나나 감을 잃은 뭐또 아픈 마음에 돌아서면 다단단다단다. 저 인내 들었습니다. 인내? 아, 인내. 오케이. 진내가 아니라 나는 인내를 들었다. 인내. 인내로 끝난다. 네. 자, 우혁 씨 갑니다. 인내. 당신은 다 일이 되고. 저는 근데 사실은 예. 비슷해요. 발음이... 저도 좀 일이 다 일이 되고. 다 일이 되고. 듣고. 성록 씨 봤어 봐요. 보여주세요. 나를 할까 따라라라 당신은 아픈 마음에 돌아서서 미소 짓네. 아픈 마음에 돌아서서 미소 짓네. 자 이제 신동 씨가 원하는 대로 모든 멤버들의 파스를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라스트 댄스 신동엽의 파스를 봅니다. 신동엽 씨가 다 따라 불렀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숨을 숨 쉰대 사랑일까 미련일까 아시네요. 사랑일까 미련일까. 신동엽의 파스를 아, 끝이야, 봅니다. 어우 보여 주세요. 와 깜지야 깜지. 말을 할까 돌아보면 당신은 타인이 되고. 근데 이게 어? 다 그렇게 비슷하게 썼는데 박자가 안 맞아. 말을 할까 돌아보면 말을 할까 돌아서 보면 당신은 돌아서 보면 당신은 타인이 되고 아픈 마음에 돌아서 보면 미소를 짓네. 룰이 있어? 룰이 있어? 야, 이 퍼포먼스까지. 그 다음에 이 마음은 사랑일까? 아, 야! 야, 이거, 이거 내 건데! 내 건데! 이거 내가 하는 건데, 진짜. 두 번 반복됩니다. 진짜? 두 번 반복됩니다. 아니, 어떻게. 너무 부럽다. 80년대 영웅 동엽이 형 신났다 신났어. 딱 맞고. 앞가사는 모르세요? 아 앞가사 처음부터 불러봐야 돼 이거는. 이거는 처음부터 막 해서 불러. 그러면 아. 하나만 던져줘봐요 앞가사. 아 표정은 또 왜 그래요? 어차피 알려줘야 되죠. 어차피 알려줘야 되죠. 웃으면서 해요. 그래. 던져봐요. 뒷가사가 뭐라고? 이 마음은 이게 앞뒤 가사예요. 다 외운 거네요, 다. 와, 자. 너희 제목. 제목 써줘. 옆셉. 동현이 형, 좀 웃어. 아. 응원해줘야지, 라이벌이. 같은 팀인데. 동현이 형, 왜 그러냐. 하나 또 벌어져. 이중 인격자. 자, 정답에 가까운 한 분. 공개해주세요. 볼 영광의 주인공. 영광의 주인공은. 확실히 자기 장르가 있다니까. 제작진이 이거까지. 내 장르. 동엽 씨. 어?